하나님께서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,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군민과 공직자의 자기주도학습 제1037회 장성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 오늘 강의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유두석 군수님과 또 이청 사모님 함께해 주셨습니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리고 장성 선비학당의 박내호 학장님이 오랜만에 함께 해주셨네요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리고 나노바이오 연구센터에서 한종수 센터장님과 또 연구원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럼 소개 마치고요. 또 이렇게 시작하긴 처음입니다만은 오늘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이국종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교수님께서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 의과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.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 병원과 또 영국 로열 런던 병원 외상센터에서 연수를 하셨고요. 지금은 아주대학교 외과 교실 및 응급의학교실의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아주대학교 권역 외상센터의 센터장과 외상외과 과장을 맡고 계십니다. 그럼 잘 아실 텐데 2011년 아덴만의 여명작전 당시에 석혜균 선장 그리고 또 지난해 북한 귀순 병사의 생명을 구하시면서 대중들에게 중증 외상 분야에 대해 알리셨고요. 전국에 거점 외상센터 설립과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법 일명 이국정법을 통과시킨 일에도 또 기여를 하셨습니다. 지금도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중증 외상 환자 치료를 위한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. 이국종 교수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, 수고한 말씀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한주대학교 외과학생관의 이국종입니다. 저 전달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원래 그 제가 사실은 이런 일반인 분들을 만날 일은 없고요. 제 지역에서 저도 이제 공직자분들하고 많이 일을 하니까 중앙정부나 아니면 경기도 공직자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그 여기서 오늘 장성 이제 장성에 계신 공직자분들하고 경기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이나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상의하는 그런 걸로 알고 왔는데 일반인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.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또 사실은 그 정책하고 연결되는 게 많습니다. 의료가 그래서 지금도 지금 시끌시끌하죠. 그렇죠?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의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있었지만 저는 이제 지역이 아무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일반인분들을 만날 일들은 좀 요청이 왔었는데 제가 무엇보다 제가 의과대학교 유치 그 일반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니다. 군 간부분들도 왜 거기 와 계시나요? 쉽게 시간이 민망해서 편하네요.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? 불 좀 다 네.
이거 왜 안 쓰세요? 이거 이쪽에 이걸 꺼주시겠어요? 시작하겠습니다. 큰일났네. 저희가 보통 기동하는 게 전체가